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서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번호는 31603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13일 2시 57분을 지나고 있고요. SK바이오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이제 뭔가 오늘 좀 재밌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이제 한 지난주에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이 정도까지 이제 SK 바이오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둘다 이제 셋다 보시게 되면은 약 4%에서 5%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종목들이 다. 예. 약간 쌍둥이처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바이오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 뭐, 섹터라고 하면 섹터고, SK 바이오 테마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차트의 흐름들도 좀 재밌어요. SK 바이오팜. 만약에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만 5천 원대,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쌍바닥에 대해서 얘기하는 트레이더들이 생길 수 있는 관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1만 5천 원대를 좀 돌파 여부를 보게 될것 같고, 때마침 SK 케미칼도 좀 차트를 보니까 SK 케미칼 같은 경우 이정렬 팀장이 하고 있죠. 네, 이런 지지 라인, 물론 여기도 이제 지지 라인이긴 한데, 네, 또 여기가 깨져도 이제 여기가 보통 트레이더들이 박스권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박스권이 뚫린 다음에 여기 이 저점을 가지고 이제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돌아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리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상장 시초가 회복 여부, 예. 상장 시초가를 회복을 했죠. 어제, 그제. 예. 그 금요일에 회복을 했고, 어제는 꼬리가 달리면서 지켜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갭으로 상승해주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테마가 좀 만들어진다는 거는 또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재밌게 보거든요. 재밌게 보고 한번 그런 테마에 편승을 해서 좀 수익을 내볼까?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SK 바이오팜이랑 SK 바이오사이언스랑은 약간 그룹사 계열이 좀딱 틀리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SK 케미칼 있고, SK 케미칼 위에도 SK 디스커버리가 있고, SK 디스커버리 위에는 또 이제 SK가 있고요.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위에 또 SK가 있죠, 그냥. 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하는 일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신약 부문,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CDMO, CMO 부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모멘텀이 되는 거는 실제 아직까지 뉴스가 특별히 나온 건 없지만, 유럽에서 이제 세노바메이트가 판매가 된다라는 게 조금 핵심 모멘텀으로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부, 어뭐이 이름 뭐 이렇게 이유 부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면은 SK 바이오 파미도 준비해 놓은 또 재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또 핵심 라인을 뚫어주게 되면은, 뚫어줄 때 정도에는 또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은 뉴스가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뭔가 좀 흐름이 괜찮죠. 네. 근데 이제 11만 5천 원대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저항을 좀 받느냐에 따라서 뭐 박스권이 되기도 하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바닥이 되기도 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만 5천 원대 저항 돌파를 좀 지지 어 돌파 이후 지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 어쩔 수 없이 SK 바이오 쪽,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됐든, SK 케미칼이 되었든, SK 바이오 팜이 되었든, 다 코스피에선 우량주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신고가, 진짜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죠. 네, 1009포인트대. 예,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네. 아니, 역사상 신고가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이 1000포인트대를 정말 오랜만에 뚫어주는 거죠. 예.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2002년도? 2002년도인가? 네. 정말 이 1000포인트대 박스권이 상당히 갇혀 있었거든요. 2000년도 때부터, 2012, 2002년도부터.
네, 만약에라도 정말 2002년도에 박스권을 뚫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좀 새로운 영역으로 갈수 있는 게 이제 코스닥이고요. 네, 그걸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고가를 한번, 코스피 200,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볼까요,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직전에 매물대를 지금 다시 한번 더 테스트하러 가는 위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상승장에서는 SK 바이오 주들이 얼마만큼 또 주도를 할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게 될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 상승장에서는 워낙 그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좀 풀리죠. 예, SK 바이오 팜은 아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와 맞춰서 어떻게 또 SK 바이오팜이 움직여줄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SK 바이오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11만 5천 원대 지지역을 좀 공방전, 네, 11만 5천 원대 공방전 이후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은 뭐 상당히 예전부터 좋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해볼 크게 우려할 만한 뉴스는 뭐 없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추세를 그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만 희석을 시켜주면은 그래도 실제 이런 구간들은 또텅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매물을 쌓으면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죠. 11만 5천 원대만 좀 해결해주면은 뭐한 12.5에서 좀 저항받고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은 그려볼 수 있죠. 12.5에서 잠시만요. 네, 여기 이 작은 매물대를 가지고 약간 저항받고 다시 한번더 이런데 이런 직전에 어떤 매물대 물론 여기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더 메인으로 저항대를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11.5, 그 다음에 12.5에서는 좀 눌림, 그 다음에 11.5에서 지지를 잘 받는지, 그 다음에 15 정도, 15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지, 한번 그런 관점에서 좀 천천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우선은 11.5만원을 넘어가 주는지만 좀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9일, 4월 8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크게 키워볼게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세 예스24 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 뒤에 아이진,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